창세기 45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정을 그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는 적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라 아멘 아 2월달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걸래와서는더 심해짐으로 실제로 교회들이 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에, 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어,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쉬운 것이 아니라 점점 감염갈수록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결론을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섯은 결국은 지금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가 된 자리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어떻게 만난 것입니까? 사실은 애굽과 그 주변 나라들의 기근을 통해서 요셉은 총리로서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육제로도 나왔습니다만은 2년 동안의 흉년이 계속되어 왔고요. 또 앞으로도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5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이미 예언을 하셨었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이 만나게 되고, 형들이 그래도 애굽에 내려가면은 뭔가 살수 있을 것이다. 양식을 살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세계복음의의 약이 맞다면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 주시는 은약이 있다면은 정말로 이삼칠나라를 살리는 은약이 내가 가지고 있, 은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전 지역이 기근 들었었는데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도 보내고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을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내 후손을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시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면서 또 야곱도 도망길에 있으면서 베데레에 있을 때에 창세기 28장 14질에 보면 똑같은 은약을 주요 내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은약의 완성 그 은약의 성질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요셉은 애국에서 만난 어려움을 당하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지만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고요, 요셉이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함께했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도 함께했었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전혀 상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전도하는데 전도의 시작이 뭡니까? 먼저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압니다. 이것 없으면 전도 안 되죠. 그러 전도 전도할때그 전도의 시작이 뭐냐면은 나와 함께 하신 사람 사실 하나님 함께 하신 사실을 다른 사람도 보고 알고요. 세상도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은 여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보디발이 봤고요.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아예 간수장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요셉에게 모든 것들, 간수의 일을 맡겼을 때에 성경에 보면 하나도 간섭하지 않았다 했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긴 것이 왜냐? 함께 하시는 사실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실을 이 간수장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들어갔을 때도 왕조차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사실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왕이 신하들한테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한 가지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한 가지 사실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처음부터 계속 훈련시킨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나가온 3장 14절에 보면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 도 하고 먼저는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전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부분들 이 있다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사실을 24시 누린다면은 이 24시를 누린다면 하나님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분명히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함께 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일이 함께 하시는이 사실을 요셉은 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안이 요셉에게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죠. 먼저는 보디바레 집에서 하나님의 살아 계신 증거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보디바레 집에서 노예로 갔잖아요. 거기서 청소하고 제일 밑바닥에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일들을 맡은 일들 을 감당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때 작은 일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으로 알면 됩니다. 아멘. 시편 78편 72절 70절 7 2절에 보면은 양의 우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말씀하셨고요. 다시 목동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했다 말씀하셨고 그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영성과 함께 지성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주어진 일들 속에서 그 일이 크든 작든 크고 자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는 그게 하나님의 시작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주,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증거를 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요셉은 감옥에서 답을 주는 자로 서게 된 것이죠. 먼저는 간수장에게 답을 주었고요.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서 그 당시에 감옥에 들어와 있는 고위 관리직, 고국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 고국 공무원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한 답을 요셉이 주게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는 이미 답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주신 이 답인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주와 이름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답을 답을 주는 자로 서게 될 것이고 모든 현장이 주와 여러분 때문에 바꾸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시대를 살리는 미래를 볼수 있는 기중한 답들을 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어, 지금처럼 재난을 당한 그 시기 속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되어질 것이다는. 하나님 미래를 보는 그 눈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속에서 영적 사실에 대한 축복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주신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요셉은 사실은 왕궁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는데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볼수 있는 지혜를 요셉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왕궁 속에서도 증거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 있든지 여러분 모든 것들을 세계복음화로 결론 내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에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들을 질문하라 했어요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은 응답이 보인다 했어요 그러면 말씀이 보인다 했어요 그냥 응답 오고 말씀이 온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보이고 응답이 보인다 했어요 분명하게 나타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언약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을 만나든간에 세계복음화로 풀림 빛면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보여지면은 그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했 나의 필요가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필요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필요가 무엇인가가 보여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무엇을 풀면 되느냐? 세계 복음화로 풀면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부분들이 없었다면은 얼마나 원망 속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절망 속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우울감 가운데 빠졌겠습니까또 아마 정신병원에 가도 벌써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환경과 문제와 사건을 세계 복음화로 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고요 기도에 담으면 그게 꿈에 나타나고 현실로도 나타납니다 마음에 담고 기도에 담으면 꿈에도 나타나고 현실로도 나타나고 그게 미래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세계보험이사실들이 분명했으면은 이런 꿈에도 나타났어요. 꿈에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닫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나의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나의 현주소, 우리의 현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겁니다." 아우의 비밀포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중장성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부분들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의 현주소가 무엇이냐. 내가 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라는 거, 그게 현주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기도할 내용이 나오고요, 도전할 것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의 현주소를 알면 알수록, 그 속에서 기도할 내용과 함께. 도전할 것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의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면서 정말로 우리의 눈은 빈 곳을 향하면 됩니다. 빈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 같은 인물이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노예 감옥 그 현장에서 요새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 노예 감옥이라는 현장 빈곳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 알 정도로 세상이 보고 알 정도로 그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주무회 하나님께서 사실이 24시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바 함께한 사실을 가지는 자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세계 복음으로 풀라는 것 여러분 지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어떤 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복음의 사각지대에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눈들을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에 복음 팬데믹, 팬데믹으로 확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팬데믹이 뭡니까? 전 세계로 퍼지는 영향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중한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 중에 계획 은약의 완성이 언약의 결론이 있다면은 세계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도 그 가운데서 보시고서요. 그 주신 세계 본 언약을 붙잡고 응답들을 하나하나 내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무엇인가 보여지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되는 답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 너무나 길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람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주신 결론들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 언약의 완성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신 후에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와 같이 맞 물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 이 세계복음화를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가볼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 여주 없어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세계복음마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문제 사건 환경들을 바르게 볼수 있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 기존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 이안의 후대와 이 치유와 이삼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기한 응답들을 확인해 나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먼저 교회가 정말 300 주교 3천 제자 1만 성도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 알류티시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이 일을 위해서 하나 알류티시 준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즉 하나 렘런더스 미스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참된 제자들이 세워지는 기한 응답들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또 테크노폴리 산하 교회 지교회당 그다음에 드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세우신 기한 죄종들 통해서 많은 허감 끊는 제자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중한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삼칠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지게 하시며 또일앞 세우신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 삼 제자의 응답 누리고 현장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레몬트들, 삼스미스에 도전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교사님들이 실제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진행되어지는 교회 안의 훈련들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전도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성령 축만 주셔서 임마누엘 누리므로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의 여처구없어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경제적인 부분들 앞에 어음을 당하고 있고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어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의 새롭게 우리 눈들이 이뤄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요주 없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는 하나 우리 알 l t 씨 기획위원회가 주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하나 알 l t 스로 해서 기도 제목들을 담고자 하나 알 l t 씨주관으로 오후 예배는 드려지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 마음 속에 a 티 t 의 마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기도장들을 가지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